신규창한 에드라도 익스프레스호를 타고 가면 알찬 울릉도 1박 2일 여행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세요? 대저페리에서 운영하는 에드워드 익스프레스호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선박으로 포항에서 울릉도까지 단 2시간 50분이면 도착하는 3158톤급 쾌석선입니다. 초쾌석선 분야 세계 최고의 호주 잉케 조선소에서 건조, 파도에 다소 약하다는 기존 쾌석선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높은 파도를 깨고 운항할 수 있는 파랑 관통 쌍동선형 기술을 적용, 멀미와 결항률을 최소화시킨 대형 초쾌석 여객선입니다. 외관도 빨간과 하양의 조화가 강렬하면서 아주 이쁘네요. 내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좌석부터 한번 확인해볼까요? 1층 이코노미석, 앞쪽에는 짐을 놔둘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좌석도 생각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제가 앉아도 앞좌석까지 한편 정도 여유 공간이 있으니 정말 저렴하고 편안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좌석이죠. 2층에 있는 비즈니스와 퍼스트 클래스. 우선 퍼스트 클래스는 좌석에서도 품격이 느껴지죠. 마치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를 연상케 하는 좌석으로 울릉도까지 최상의 여행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퍼스트 클래스 고객에게는 무료로 제공되는 물과 슬리퍼는 물론 좌석의 테이블과 USB 충전 단자가 마련되어 있어 넷플릭스 영화 한 편 보시면서 편안하게 울릉도까지 가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좌석도 거의 누워갈 수 있도록 조절할 수 있어 내 집 마냥 편안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좋은데? 다음은 2층 앞쪽에 구성되어 있는 비즈니스석입니다. 3면이 창으로 되어 있어 개방감이 뛰어나 바다를 바라보면서 여행을 즐길 수 있고 USB 충전 단자와 좌석을 뒤로 조절할 수 있는 편의성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포항을 출발해 울릉도까지 향하는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에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거의 진동을 못 느끼겠네. 제가 울릉도를 강릉에서 출발하는 쾌석선과 포항에서 출발하는 크루즈까지 다 타봤는데 그 배들은 엔진 소음과 떨림을 느낄 수 있었는데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는 쾌석선계의 전기차? 그 정도로 흔들림도 거의 없고 완전 조용해. 와, 신기하다. 최대 속도는 50노트까지 가능하지만 안전상의 이유로 45노트인 시속 약 80km로 달리는데 이날 기상이 좋은 것도 한몫했겠지만 몸으로 느껴지는 흔들림이 거의 없다는 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편의시설로 장애인 우선석, 수유실, 팬룸, 자전거 거치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카페가 마련되어 있어 다양한 음료와 간식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전기차 같은 편안한 승선감으로 2시간 50분 후인 13시 10분 울릉도에 도착했습니다. 자, 1박 2일로 즐길 수 있는 울릉도 여행코스 제가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관음도. 입장료 4,000원으로 울릉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바다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우선 물 색깔이 완전 비치 색깔로 평소에 한번 볼까 말까 한 그런 물 색깔입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워. 두 번째, 삼선암. 낮 시간인데도 그늘도 있고 바다 속도 너무 아름다워 여름 스노클링 명소로 유명한 곳이죠. 세 번째, 난이분지. 울릉도에서 유일하게 평지인 지역으로 겨울에는 눈이 3m나 쌓이는 곳이라고 하네요. 난이분지에는 산채 비빔밥과 오징어전, 그리고 오직 난이분지에서만 먹어볼 수 있는 C껍데기 막걸리를 판매하고 있는 식당이 있으니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천부 해준전망대. 입장료 4,000원으로 울릉도 바닷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곳입니다. 다양한 물고기와 맑은 바다색이 보는 내내 신기하면서 행복했던 여행지였습니다. 다섯 번째, 코스모 리조트. 추산의 아이콘 울릉도 고릴라 울라가 있는 곳으로 다양한 조형물들이 있어 사진을 찍으면 이쁘게 잘 나오는 곳이니 여기서 사진 한 장 찍으시고 인생사진 한 장 건져가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독도새우.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도 극찬한 한미정상 만찬용 독도새우를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2인 15만원으로 가격은 정말 후덜덜하지만 한번 드셔보시면 씹는 내내 달큰한 신선함을 맛보실 수 있으니 소주 한 잔 더 들여서 꼭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씹으면 씹을수록 달아. 우와. 마지막 일곱 번째, 행남 해안산책로. 도동에서 저동까지 이어지는 해안산책로는 다양한 지질작용으로 아름다운 경관을 보여주며 울릉도 초기 화산활동의 특징을 그대로 지니고 있어 걷는 동안 신기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산책로입니다. 자, 저와 함께 1박 2일 울릉도 돌아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소개는 안 해드렸지만 여름에 오시면 동남아보다 아름다운 바다를 느낄 수 있는 학포와 천부해수욕장도 추천드리니 세계에서 가장 빠른 표정역에선 엘도라도 익스프레소를 타고 즐거운 울릉도 여행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제발!